예, 오늘 선생님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저 구미역사 앞에서 그 열린 그 공연 참 인상 깊었던데요. 오늘 저 공연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. 예,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가지고 화이트 페스티벌이라고, 예, 그 청소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오늘 1회로 이렇게 열린 거에 대해서 우선은 너무 축하드리고,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예, 저희가 저 오늘 그 김천 예고 실용음악 학생들이 이렇게 그 무대를 그뭐 짧게나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뭐 우선은 레퍼토리는 이렇게 여러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장르들로 준비를 했고요. 예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아서 캐롤 분위기의 그 곡도 예, 너무 준비를 예, 감동적이었습니다. 해보았습니다. 예. 근데 제가 처음 하실 때 느낀 점은 그 대학생들이나 혹시 그 프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학생들이라고요. 예. 그 김천 저 예고 실용음악 학생들에 대한 어떤 뭐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희 학생들은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하려고 이제 저희 김천 예고에 온 학생들입니다. 예, 이 학생들은 이제 그 일반 학교 학생들처럼 저희 교과 과목도 공부를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나는 그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저희 학교에 이제 마련되어 있는 그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각 전공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전공을 하는 학생으로서 예, 그 기존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예, 일단 합니다. 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만 제가 느낀 바로도 딱 기초 소양이 간단하게 갖춰진 그런 재질인 학생이라고 느꼈거든요. 예, 저희 학교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기본기를 잘 갖추고 어떤 무대에서도 잘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청소년 문화를 앞으로 이제 이끌어가 나갈 방안에 대해서 혹시 그 갖고 계신 생각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뭐, 자신들의 욕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. 예,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뭐 악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는 미술도 좋고, 여러 가지 예체능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욕구를 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기회가 좀 마련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. 예, 그래서 오늘 그 제1회로 화이트 페스티벌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.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